안녕하십니까. 유성을 도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성구 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입니다. 저는 95년부터 대전 유성에 산 유성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신성동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아서 유성에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직장도 유성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전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도시 유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성을 알기까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성은 사실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우리 지역에서 만든 R&D 연구성과가 다른 지역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유성이라는 도시는 점점점 과학도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쇠락해가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우리 유성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과학도시로 재도약하게 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수련연구원들에 있는 연구 성과들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거고요. 그리고 하이스퍼 충남대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우수한 분야들이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 유성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벤처 스타트업, 스타트업 밸리 등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이 우수한 인프라를 사용하면 충분히 유성을 다시 한번 최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현장 과학자 출신으로 현장에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의 처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데 망설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을 살찌우고 대한민국을 과학 강국으로 만들고 과학 강국 대한민국의 수도가 우리 유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그리고 지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안들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유성에서 더 행복하게,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과학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그 수도 유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